종이, 붓, 벼루, 먹. 문방 사후 중 으뜸으로 치는 벼루. 좋은 벼루는 오랫동안 보존되기에 옛 사람들은 벼루를 돌친구라 부르기도 했다. 검은 먹빛의 바다. 벼루에 선인들의 글 향기가 묻어난다. 경기도 이천시. 여기 3대째 수제 벼루를 만드는 신근식 씨가 있다. 돌에 무늬를 새기는 일. 차가운 돌에 생명을 불어넣는다. 비석장이던 할아버지는 벼루를 만드는 벼루장이기도 했다. 아들인 아버지도 한평생 벼루장으로 살았다. 당연한 듯 그도 그 길에 뛰어들었다. 우리 할아버지 때부터 하는 걸 보고서 느꼈기 때문에 할아버지, 아버지, 저 이렇게 셋이서 삼부자가 그냥 했어요. 저 삼대가. 우리 어렸을 적만 해도 그냥 먹고 살기가 답답하니까 중학교 못 들어가고 그냥 국민학교 졸업하고 이거 배웠어요. 그때는 어떻든 간에 저 벼루 같은 거 이런 거 잘 만들어가지고서 성공하려고 생각을 다 했었죠. 당시엔 먹이 갈리면 무조건 사간단 말이 있을 정도로 벼루 만드는 일이 호황이었다. 대를 잇는다는 것도 좋았다. 그렇게 60년을 왔다. 가난 때문에 시작했지만 성과는 좋았다. 만지는 만큼 고와지는 벼룻돌처럼 노력을 배반하진 않았다. 1998년에는 경기도 무형문화재로 인정받았다. 벼루 하나로 온 가족이 행복하게 살 수 있었다. 할아버지, 아버지 하는 거를 이제 배워가지고 동생들은 이제 제가 전부 가르치다 싶었어요. 전부 불러드렸지만 그때만 해도 호황이니까. 그래가지고서는 그 3대 삼형제가 지금 작업을 하고 있어요. 제가 이제 셋째지면서도, 셋째 아들이지면서도 이제 맏형으로 살아오고 있는 거죠. 그렇게 언제까지고 호황일 줄 알았다. 하지만 마치 기다렸다는 듯 불황은 찾아왔다. 돌 만지는 것밖에 할 줄 모르는 사람. 그저 견디는 것 외에 도리가 없었다. 인생을 바쳐 깎고 다듬은 내 작품들. 어쩐지 빛을 잃어가는 것 같아 마음이 아프다. 한 20년 전서부터 지금까지 그냥 보람이 와요. 계속. 전국적으로 지금 벼루 만든 사람이 한 서너 군데 뿐인, 다 해봐야 한 다섯 군데 미만이에요. 벼루 만든 사람이. 사람들은 쉽게 잊는다. 붓글씨도 종이의 가치도, 물론 벼루도. 더구나 IMF 때 중국산이 들어오기 시작하며 더 큰 타격을 입었다. 아쉬움이 많죠. 저희가 그래서 지금 저희가 작품 만들어도 좋게 만들려고 그래요. 그걸 몇 대를 내려가서 이제 몇천 년이 된다 하더라도 깨지지 않고 좋은 걸로다가 이렇게 해서 시간이 가면 갈수록 가격이 올라가게끔 그런 좋은 물건을 만들려고 아주 제가 지금 작정을 하고. 힘든 시절에도 포기하지 않은 이유. 누군간 이어가야 한다 생각했다. 그 길에 함께하는 이도 생겼다. 그 인연이 벌써 30년. 이제 두 사람은 함께 미래를 내다본다. 네, 네. 돌에다가 그 어떤 희귀한 그 동물들이라든가 이렇게 그 사군자라든가 이런 거를 사귀는 그 작업을 하는 걸 보고
매력을 느껴가지고 제가 그걸 시작을 하게 됐어요. 후회해본 적은 거의 없어요. 왜냐하면 저는 할 일이 상당히 많아 앞으로도요. 물론 어려운 건 사실인데 저는 여기에 그 벼루로 인해서 하나의 역사의 장을 넘기고 만들려고 하는 그런 목적도 있고 잘 계승해가지고서 이제 그 일본 수출까지도 저는 외국 수출까지도 뭐 아니면은 여러 가지 유럽, 아시아 이런 것까지 생각을 사실 계획을 짜고 있습니다. 어쩌면 영원히 잊혀졌을지도 모르는 일. 같은 길을 걷는 이 사람이 고맙다. 오랜만에 찾은 단양. 벼루의 원료가 되는 자석을 얻기 위해서다. 자석, 붉은 돌이란 뜻이다. 처음 벼루를 만들 때 금세 기술은 익혔지만 어딘가 성에 차지 않았다. 문제는 돌이었다. 조그만한 거 해. 조그만 컸으면 뭐 또 내가 이제 고향이 충남이에요. 충남 보령이에요. 그래서 보령 오석이라면은 서울에서 알아주는데 그 검은 돌로다가 갇히니까는 아무리 좋은 돌을 만든다 하더라도 경쟁사가 안 돼요. 경쟁이. 그래가지고 충청부 전국을 돌아다니면서 광산을 막 이제 돌멩이를 찾으려 전국을 돌아다니고 보니까는 충청북도 단양군은 여기 오니까 그래도 이제 그 돌이 좋은 것이 있더라고요. 벼룻돌 광산은 선례가 없었다. 몇 번의 퇴짜 끝에 드디어 좋은 돌을 쉽게 구할 수 있게 됐다. 이게 이제 벼룻 만든 원석이에요. 그 자석이라고 하는 건데 강도가 강해가지고 조각하기가 좀 힘들지면서도 만들어 놓으면 상당히 좋아요. 산호빛을 띠는 자석. 모르는 사람은 검은 것만 벼루인 줄 안다. 검은 돌에 비해 자석은 단단하다. 먹물을 흡수하지 않아 갈아놓은 먹이 그대로 유지된다. 좋은 벼루는 붓도 보호한다. 돌결이 부드럽기 때문이다. 벼룻돌을 채취하는 데는 별다른 기계가 없다. 정으로 일일이 깨야 하는 수작업이다. 돌 캐는 게 바로 기술이다. 눈에 보이는 대로 모두 다 캐낼 순 없다. 힘이 드는 것도 문제다. 돌은 여기 요거는 질 좋은 거는 이 속에 다 들었는데 요것도 석질은 저 밑에가 저 밑에 좋은 게 보인다고 지금 여기 위에보다 요거 한번 떼봐. 흔들어 떼봐. 아니야 그러지 말고 이렇게 아니 반대 그렇지 그렇게. 어이구, 그거 하나는 좋겠다. 모나지 않고 붉은색을 띠는 것이 좋은 돌이다. 제 선생님이라 그런 게 아니고 상당히 까다로우신 분입니다. 돌만큼은. 좋은 벼루가 나오기 위해서는 원석 먼저 고르는 그게 출발점이잖아요. 그 누구보다도 상당히 그거는 신중하게 고르라는 그런 그 예전서부터 그런 거를 제가 많이 그 교육을 받고 그런 거 고르실 때는 상당히 까다롭고 힘들게 참 사람을 지치게 만들어요. 그런데 나중에 만들고 보면은 그 선생님 말씀이 맞아요. 그렇게 했던 부분들이. 30년을 해왔지만 오늘도 한 수 배워간다. 이건 돌이 익히려서 뭔 돌을 뭐를 만들어도 벼룻돌에 대해서는 최고고 여기서도 쓸건 요거 하나뿐이야. 아무리 커도 이것만 못해. 그래도 오늘 이거 하나 수확했으면 됐잖아. 정말 좋은 돌인지 아닌지는 그 자리에서 바로 확인해야 한다. 돌은 감쪽같이 자신을 숨기기에 속지 않으려면 별 도리가 없다. 붉은 빛깔, 표면도 제법 고르다.
저희들이 이렇게 그 깎아봐가지고 이 그 색깔이 그 빨간색이 나올 수 있는 게 최A급으로다가 이렇게 판정이 되는 거고요. 이제 B급은 약간 그 흰색이 박혀 있어요. 이렇게 박혀 있는데 먹을 갈다 보면은 조금 A급은 더 곱게 더 잘 갈리고 B급은 약간 좀 그거에 좀 떨어지죠. 떨어지기 때문에 그렇다고 해서 B급이라도 나쁜 적은 아니에요. 흰점과 무점 차이의 이거이고 이거는 빨간색으로다가 중국 단계석 이상으로다가 이렇게 버금가는 그 정도의 석질이 좋은 겁니다. 아주 싹. 다시 공방. 오늘 작업할 돌 고르기에 한창이라. 이 돌이 모두 벼루로 새 생명을 얻을 수 있을까? 불황이기에 더 좋은 돌로 더 좋은 벼루를 만들고 싶다. 그런데 어쩐지 분위기가 심상치 않다. 이렇게 뭐 해보면은 이런 병 있잖아요. 이게 병, 우리가 얘기했던 병이라고 그래요. 이런 것도 이제 이런 작은 부분은 이런 눈도 베기고 이거 잘라버리든지 저게 내버리든지 하고서 이렇게 염무른 데만 쓰는 거지 이제. 까다롭게 골라왔지만 이런 일이 간혹 있다. 벼루를 만들다 깨질 수 있기에 조심해야 한다. 두드려 보는 것도 요건 좀 작지면서도 돌이 좋기 때문에 땡땡거리잖아요. 같은 돌이라도 빨간 돌이라도 이런 거는 퍽퍽 소리가 나요. 칼도. 같은 색깔을 띄어도 다른 소리가 난다. 열길 물 속은 알아도 한길 돌 속은 모르는 건가 보다. 땡땡 소리가 나는 거는 강도가 강한 거고 폭폭 소리가 나는 강도가 약한 거고 그래요. 돌이 단단해야 좋은 작품이 나온다. 작업하기 힘들어도 포기할 수 없는 이유가 그 때문이다. 경쾌한 소리가 나는 돌을 싣고 작업장으로 향한다. 모난 곳을 쳐내는 것이 가공 첫 번째 순서. 원석을 크게 재단하는 의미이기도 하다. 그리고는 기계톱으로 두께에 맞게 다시 잘라야 한다. 예전엔 이런 것도 모두 다 사람 손을 거쳤다. 50년 세월을 훌쩍 넘기며 참 많이 변했구나 싶다. 그렇다 해도 그 곁을 떠날 순 없다. 기계가 더 빠르고 쉽다지만 사람의 감각만큼은 더 정확하기 때문이다. 봤냐? 병 있냐? 이거 설정해야 되나? 이걸 이제 여기를 잘라봐요. 아직까지는 상당히 좋아. 그렇게 확인하고 또 확인한 돌을 한 번 더 잘라보란다. 이 정도면 볼멘 소리가 나올 법도 한데 돌의 중요함을 제자라고 모를 리 없다. 작은 조각을 만들어 깨보기로 했다. 아니나 다를까 문제가 있는 돌이었다. 숨어있는 작은 흠을 어떻게 알았을까? 매서운 눈썰미. 이쯤 되면 돌도사라 해도 되겠다. 돌을 잘 골라야지 하다가도 중간에서 깨지면은 자 한 열흘 하다가서 깨지면 열흘 동안은 헛수고를 많이 한 거 아니에요. 그게 버리고서 또 다시 하고 그러니까 원석 자체서부터 돌 자체서부터 병 없는 걸 좋은 걸 골라야죠. 조금씩 잘라내면서 벼루 모양이 잡혀간다. 먹을 갈고 담는 그릇이 될 돌.
사용하는 이의 마음이 떠올라 작업하는 내내 조심스럽다. 그렇죠. 이게 별의 바탕, 뚜껑이 아니고 바탕 밑에 먹가는 부분을. 이 정도면 A급이에요, 돌이. A급이에요? 예, 상당히 좋은 돌이에요. 그래서 지금도 옆에 있는 부분들은 전부 잘라버리는 거예요, 과감하게. 벼루를 사가는 사람은 대부분 서예가, 누구보다 멋을 아는 사람들이다. 규격화된 작품이 아니라 매번 개성을 입는 다른 작품이 나오는 것도 그 때문이다. 손길을 따라 돌가루가 피어오른다. 단단한 돌이 길들어간다. 뭐 그게 적든 크든 그거는 규격에 국한되어 있는 건 아니지만은 작아도 거기에 제 그 만드는 순간까지는 그 혼신을 다 해가지고 만드는 편이에요, 사실 작업을. 바닥을 고르게 폈으니 속을 파낼 차례. 작업하는 모습이 쌍둥이처럼 닮았다. 벼루엔 특별함이 있다. 비교적 평평한 부분, 연지가 있고 속이 좀 더 파인 연당이 있다. 벼루의 윗부분에 연당을 만들어준다. 먹이 담기는 저장 공간이라 할 수 있다. 연지에서 먹을 가르면은 연당으로 흘러내려가끔 이렇게 만드는 게 그 벼루의 몸이에요. 연지엔 적당한 양만 머물 수 있는 것. 공식화된 건 아니지만은 가장 그 편하고 아름답게 보이기 위한 것이 7대 3의 비율인데 이 깊이는 연당의 깊이는 총 두께의 7대 3이지 그것도 손을 만졌을 때. 벼루에도 황금 비율이 숨어 있었다. 먹을 부드럽게 갈기 위해선 표면을 매끈하게 만져줘야 한다. 이 과정을 잘 거쳐야 너무 되지 않게 알맞은 농도의 먹이 나온다. 이제 부드러우면서도 이제 그 손이 딱 그 돌에 붙는 느낌이 나죠, 붙는 느낌. 딱 평탄 작업이 잘 되고 못 되고가 딱 나와요, 손의 감각으로다가. 제 아무리 차가운 돌이라 해도 만지고 만지다 보면 알게 된다. 돌을 만지기 시작한 지 58년. 칼이 훅 들어가지 않는다. 벼루를 만들며 청춘이 지나갔고 얼굴에 주름도 많이 패였다. 연장도 나이 먹긴 마찬가지. 거칠어지고 돌가루가 끼었다. 나무를 갈아 직접 만든 정과 평미리에 헝겊을 덧댄 것도 세월이 준 지혜다. 어깨에 드라프라고 이래서 많이 만들어가지고 대가지고 어깨에다 대고 미는 거예요. 온몸으로 작업하는 모습은 그대로 수행자 같다. 벼루 몸통이 완성됐으면 뚜껑을 만들 차례. 기능이 중요한 몸통에 비해 뚜껑은 화려하다. 주로 새기는 게 용이다. 역동적이고 우람한 모습에 많이들 찾는다. 한번 시작하면 몇 달에서 몇 년이 걸리기도 한다. 자신과의 싸움이다. 돌에 새기는 일은 잘못 그렸다고 해서 지우고 다시 할 수 없기에 손놀림이 신중하다. 그렇게 얼마의 시간이 흘렀을까? 용이 꿈틀댄다.
조각은 가장 중요한 거는 이 조각에 이런 섬세한 거 이런 게 예리한 그 발 같은 데를 하다 보면은 잘못하면 떨어지게 돼요, 이게. 그렇기 때문에 상당히 신경이 쓰이고 정신을 진짜 바짝 차려가지고 만들어야 돼요. 신근식 씨는 10년 전 대장암을 선고받고 세 차례 수술도 받았다. 아무래도 작업을 예전만큼 할 수 없다. 주로 후계자 김종선 씨가 일을 하지만 그래도 반드시 스승의 검사를 받아야만 한다. 네, 깨끗하게만 하면 돼. 네, 알겠습니다. 제가 아무리 완벽하게 한다 하더라도 그 선생님한테 여쭤보는 이유는 이제 거기에도 또 실수라든지 아니면 또 매끄럽지 못한 그런 부분을 갖다가 채우기 위해서 여쭤보는 겁니다. 수제 벼루의 앞날을 생각하면 하나라도 더 배워야 한다. 마음이 바쁘다. 조각이 끝난 벼루는 열처리에 들어간다. 불로 빈틈없이 골고루 달구고 양초의 원료가 되는 밀랍을 바른다. 돌에 윤기가 돈다. 밀랍을 이렇게 칠해놓으면 그 물 묻은 것처럼 그냥 돌 색깔이 제대로 나잖아요. 이렇게 칠해놓으면 물을 붓고 먹을 갈아도 윤기와 빛깔이 변함없단다. 이게 이제 식으면은 식으면 몇 년이 가도 이 색깔이 그대로 가지고 있어요. 밀랍에도 칠하면. 돌조각이라 믿기 힘들 만큼 용이 꿈틀댄다. 깊은 붉은 빛과 양각의 조화. 수제벼루의 매력에 빠져든다. 몇 억을 호가하는 대형 작품부터 글을 쓰는 여인들이 좋아할 만한 작은 벼루까지 종류는 다양하다. 조금이라도 더 가까이 사람들에게 다가가고 싶다. 먹을 벼루에다 갈아가지고서 뭐 글씨를 쓴다든지 하면은 몇천 년, 몇만 년은 가도 그 변질이 안 된대요. 그런 사람이 많으면 많을수록 지인은 좋죠. 그저 벼루에다가 갈아가지고서 그 쓸 수 있는 사람이 물건을 잘 만들어야 되고 그저 자기의 길이 그 보존할 수 있는 그런 물건을 만들었으면 좋겠다 하는 그 바람이죠. 인생을 건 외길이 사양길로 접어들어도 멈출 수 없었다. 벼룻돌처럼 단단한 마음으로 우리의 옛것을 지켜나갈 것이다.